사람이 남한테 잔인할 수 있는 만큼 그 잔인한 정도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유부단해서 사람과 헤어지지 못하는 분들 있죠? 헤어지려고 만났는데 상대방의 눈이 애완견 뽀삐의 눈처럼 똘망똘망하더니 뭐 먹을까? 아이 뭐 먹을까?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되게 다시 일주일 뒤에 얘기해 볼까? 이러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잔인해 본 사람만이 누구를 사랑해요. 똘망똘망한 눈으로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스파게티를 반 정도 먹었을 때쯤 상대방이 너의 행복을 위해 나는 너를 떠나가야 할 것 같다 하면 여러분은 발광하죠. 그냥 헤어지면 되는데 난 충분히 행복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죠. 이러면 상대가 나중에 뺨을 때릴 거라고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런 식이죠. 이렇게 당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또 좋은 사람을 못 만나고 여러분을 찬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인생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을 고치려는 노력은 윤리적인 노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착하고 여리고 항상 상처만 받았죠.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상처받을 거예요. 다 슬픈 영혼들이죠. 우리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걸요. 우리만 여기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언젠가 한 번은 우리도 잔인해져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강신주 저 강신주의 다상담 사랑 몸 고독편 중